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치지 마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땀 흘린 만큼 올 4년 동안 노력한 거 꼭 보여주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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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막식까지 화이팅 카멘! 화이팅 카멘! 화이팅! 대한민국 선수들 마지막까지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순정 만화 속 여주인공이 현실에도 존재합니다. 국민 첫사랑 수지양을 만나봤는데요. 드라마 비계 종영 후 사인회 현장에서 다시 만난 수지양. 그녀와의 상큼한 인터뷰 함께하시죠. 수많은 남자들의 걸음이 멈춘 이후 오랜만에 팬들 앞에 나타난 수지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가 제일 좋아요?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다 좋죠. 다 귀엽고. 자, 이 학생 주목해주세요. 오빠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잘못 알아본 수지양. 그 틈을 타서요, 진짜 오빠가 잠입을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네, 수지 씨가 저를 알아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닮았다. 닮았다고요? 유채꽃에서 어디 유채꽃이라고요? 지난 5월 수지 씨와 달달한 인터뷰를 나눴었죠. 오늘 뭐 갔습니까? 오늘요? 예. 제 옷 때문에 저를 기억했을 텐데요.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화장실. 제 옷이 꼭 화장실 타일 같다면서. 예, 아, 수지 양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끝이 났어요. 네. 네. 스케줄이 많이 비나요, 이제 어떠세요? 지금 이제 막 끝났는데요. 빅을 할 때보다는 조금. 예. 숨을 쉬면서 시원 섭섭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원한 게 더 많아요? 아니면 섭섭한 게 더 많아요? 시원한 게 더 많아요. 아, 솔직하군요. 수지 씨가 끝나고 나서 꼽는 가장 명장면은 어떤 거였어요? 갑자기 손을 드는데요. 네. 아. 진짜 세게 때렸거든요. 극중 의식이 없는 신원호군의 뺨을 때리는 장면. 이렇게 하면은 계속 맞아야 된다. 서로 힘들어진다. 네, 서로 힘들어진다 해서. 무슨 생각하면서 때렸어요? 아, 이게 오빠를 위하는 길이구나! 팍! 때렸어요, 진짜. 예, 여섯 번의 엔진 끝에 오케이가 오케이. 났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 화제가 되었던 수지 양의 헤어밴드. 마리만의 이렇게 스타일을 머리띠로 포인트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예. 제가 이 마리띠라는 게 제가 만든 거예요. 아, 마리띠라는 말을? 네, 제가 만들었어요. 오, 어쩐지. 아, 저는 그 네티즌들이 센스있게 만든 건 줄 알았더니. 장마리라는 캐릭터 이름을 따서 지어사는 마리띠. 센스가 돋보이죠? 뭘 해드려야 되죠? 민망해서 웃음이 터진 수지양. 밝히고 싶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편집했다 치고 마리띠에 대해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마리띠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마리띠를 수지 씨가 직접 단어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좀 전에 얘기했어요. 아, 귀엽게 당해주는군요. 바쁘셔서 휴가는 계획 못 하셨죠? 네. 만약에 휴가를 간다면 누구와 어디로 어떻게 가고 궁금하시죠? 저는요, 혼자 가고 싶어요. 혼자? 혼자요? 네. 아직 어디는 결정을 안 해봤는데 자연으로. 아, 자연. 되게 탁 트인 곳. 자연 속 혼자만의 휴가를 꿈꾸는 수지양. 의외의 대답이죠. 밥도 혼자 먹고. 네, 밥도 혼자 먹고. 자연 속으로. 네, 자연 속으로. 예, 예. 혼자만의 간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어떤 거 있어요? 혼자 가면 할 게 없네요. 그쵸. 수지양과 함께 휴가 가실 분 신청 받습니다. 신현준 씨 서두르세요. 네. 아니, 그 1박 2일에서 전화 연결하셨잖아요. 아, 네.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멤버 중에. 7명 중에. 과연 수지양은 누구와 가고 그러니까 싶다 했을까요? 봐봐. 다시 한번 김승우. 김승우. 어? 아, 축복받은 차태현 씨. 수지양, 나도 내일 모레 가려고. 정말 좋아하죠? 그런데요. 그런데.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뭐 청춘뷔페 전화 연결 가능하시나요? 기브인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 차태현 씨 조만간 청춘뷔페에서 만나겠군요. 얼마 전에 여자 CF 모델상을 수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어떤 것들이 있었죠? 아... 워터파크 있었고요. 피자랑 화장품, 미제품. 아, 그렇구나. 네. 야, 또 해보고 싶은 광고 있으세요? 혹시 많은 광고주분들이 아마 이 방송도 지켜보실 텐데. 저는 일단 셀카 찍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카메라 찍고 싶다는 얘기죠? 아, 커피. 예, 돌려 말하기 진수. 머리카락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샴푸, 샴푸. 아, 제대로 어필합니다. 살짝 이런 콘티로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치즈. 즉석에서 수지 씨에게 찍고 싶은 CF 연출을 부탁했는데요. 과연 어떤 멘트가 이어질까요?